그동안 도내 경찰관 수가 정원보다 모자라 치안에 대한 걱정이 있어 왔는데요. 그런데 올해 들어 300명에 이르는 신임 경찰이 충원되면서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정원을 100% 채우게 됐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지난 8월 17일자로 강릉경찰서 중부지구대에 배치된 강성훈 순경. 경찰이 된 지 이제 2주일 됐습니다. 많이 배우고 또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나가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강순경처럼 8월 17일자로 도내 경찰서에 배치된 신임 경찰은 142명. 그런데 9월 4일 강릉경찰서 22명, 원주 26명, 춘천 21명, 속초 16명, 동해 9명 등 모두 154명의 경찰관이 추가로 도내 각 경찰서로 배치됩니다. 7월 말까지 정원에 247명이나 모자라던 도내 경찰관 수는 8월에 마이너스 105명으로 줄었고 9월 이후엔 오히려 정원보다 49명 많아지는 겁니다. 그동안 공무원 연금 개혁 등으로 2013년 이후에만 도내 경찰관 160여 명이 명예퇴직하면서 이 같은 인력 불균형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결국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95명에 이어 올해 296명을 충원했습니다. 도내 경찰이 정원을 100% 채우는 건 지난 1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숙성이 오랜 기간이라서 그만큼 저희가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또 충원이 되면 또 그만큼 활용도도 높고 좋지 않습니까, 사실. 치안 공백이 우려될 정도로 모자랐던 경찰 인력이 충원되는 건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경험 많고 노련한 경찰관이 대거 줄고 신임 경찰관이 급증하는 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만큼 효율적인 인력 운용 역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